0303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드래곤플라이입니다. 드래곤플라이는 멀티 플랫폼 기반 VR, AR 게임 및 PC 인터넷 플랫폼 기반 온라인 게임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게임을 개발 및 유통하고 있음. 동사와 게임 체인의 합작법인인 DF 체인에서는 PEE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여 다양한 장르의 PEE 게임을 출시하고 있음. 동사의 종속회사인 리노팩은 기능성 필름 사업과 자동차 흡음재 사업을 목적으로 영위 중임. 기업 개요 대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유통업체로 스페셜포스 IP 기반의 다수의 게임과 또봇, 신비 아파트 등의 IP를 활용한 VR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 대시 2019년 1월 VR e스포츠가 특화된 VR 테마파크인 레노버 VR 매직파크를 오픈. VR e스포츠 시장의 활성화에 함께 성장 동력 확보 기대. 대시 2020년 11월 캐주얼 FPS 모바일 게임 급번저즈와 스페셜포스 온라인 게임을 재현한 모바일 게임 스페셜포스 M 리마스터드 등의 신작을 출시함. 재무 대시 산업용 필름 수주 부진에도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에 따른 자동차 흡음재 수요 증가, 게임 부문의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인건비, 지급 수수료 등의 영업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전환 우선주 부채 평가 손실 제거 등 금융 수지 개선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 PC 슬래시 모바일 게임 스페셜 포스 리전 오브 몬스터 등 다수의 신작이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전방 자동차 산업에서의 자동차 흡음재 수요 지속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드래곤플라이의 시가총액은 37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드래곤플라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81위입니다. 드래곤플라이의 상장 주식수는 6,938만 8,973주입니다. 드래곤플라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드래곤플라이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57.8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2.2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2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7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4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0배, 90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5억 원, -38억 원, -9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2억 원, -153억 원, -144억 원입니다. 드래곤플라이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번지 88%이고 유보율은 124.4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3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2.98 더하기 0.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의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43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48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5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의 종가는